12운성 제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12운성 12개 내용을 암기하려면 그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해서 한꺼번에 암기가 안 되고 일단 요점만 딱 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사주 응용을 해야 돼. 이런 거지. 사주를 하나 내가 적겠습니다. 사주. 유명한 분 사주인데. 여기 돼 있는데 12운성이나 12신살이나 같은 거야. 12운성은 천간을 기준으로 보고 12신살은 지지대 지지가 보는 거죠. 그죠? 이건 천간 대 지지가 보는 거다. 보는 건데. 누구나 일간을 제외하고는 천간 석자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을목이 일간이기 때문에 이게 남자 사주, 남자 사주다. 남자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보면요, 이 사람한테는 갑을은 말 못하나 비견 겁재죠, 그죠? 친구, 동료, 나무 그룹이고 갑을. 그게 뭐냐면 갑은 현재 없어, 그죠? 갑을 있는 것을 풀으셔도 돼. 금년이 만약에 무술년이다, 뭐 대운이 뭐 경신 대운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비경겁제는 누구든지 관심이 별로 없잖아, 그죠? 비경겁제가 왔을 때 조심할 뿐이지 비경겁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 사람 없잖아. 누구나 사주를 감정할 때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애인이나 뭐 자기 아들 뭐 이런 사주 내지 자기 형제 사주 낸 놈이 어딨어. 형제하고 무슨 형제 회사에 근무하던가, 그죠?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경겁제는 따로 독립해서 연구할 가치는 별로 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병화는 있고 정화는 없다, 그죠? 그죠? 그냥 무슨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은 천간에 경금과 신금은 없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재관이에요, 재관. 그죠? 예? 재관. 그 다음에 이제 사주 전체에서 이렇게 된 사주가 뭐지? 이 사주는 이제 병화가 좋다는 걸 알아요. 어? 이 조후 용신인데, 조후 용신. 물상문에서 종글자고, 물상문. 그러니까 병화는 이 상관인데, 병화를 중심으로 봐도 돼.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간 기준으로 12운성을 대입해도 되고, 일간 기준 대입한 건 뭐 큰 의미가 없어요. 내 돈이 어떻고, 내 벼슬이 어떻고, 그죠? 내 직장이 어떻고 이런 게 중요하지 내가 어떻다는 건 크게 뭐라 그럴까 볼 필요가 별로 없어. 봐야 되지만 근데 자꾸 보려고 그래. 내가 나만 본단 말이에요, 그죠? 이 사람한테는 이게 인성 거죠. 인성을 보려면 임하고 계하고는 다르다, 그죠? 하나는 정의가는 편이니까, 그죠? 그럼 임에 대해서는 12운성 돌려서 이거 보시면 되는 거야. 술을 그러면 임이 12운성 술이 뭐다 뭐 이게 생육대지네, 대지, 그죠? 그죠? 생육대지다. 임수한테는 금년에 대지의 개념이 있다, 이런 얘기야. 근데 천간이, 이건 뭐냐면, 연간에, 그죠? 지금 육친론으로 하지 말고, 이 연간은, 이게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 그죠? 어렸을 때고, 이것이 내 고국도 되고, 고향도 되고, 그죠? 선산 땅도 되고, 조상도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생활인데 구청 근무하면 시청도 되고 내가 부장이면 사장도 되고 그건 여러분이 얼마든지 꿈을 만들 수 있다, 그죠? 내가 이 탄동에서 하면 통장도 될 수도 있고 그냥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릴 때 자기 꿈이야. 아시겠죠? 어릴 때 이 천간에는 이 정신이고 정신이고 이게 이제 물질이잖아요, 그죠? 이거 기획이고 이거는 실행이고 천간과 지지, 그죠? 이렇게 궁을 먼저 볼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어릴 때 꿈이 이거요. 나 공부해서 학자 하나 될란다 이런 얘기 아니야. 누구나 이 연간에는 게 꿈이야. 연간에 비경겁제가 있으면 그걸 쓸 수는 없겠죠. 나는 비경겁제가 꿈일 수는 없잖아. 이걸 이렇게 대입해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릴 때도 봐도 되고 이 사람이 만약에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어디 보면 되겠어요? 여기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
이 조국궁이니까 조국궁에 변함없이 해외를 나가겠죠, 그죠? 그 무슨 얘기, 국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지? 무슨 얘기냐면 궁을 먼저 놓고 육친을 대입해야 이게 임수가 바다 건너잖아, 그죠? 이 제비잖아, 제비, 그지? 예? 이건 머리고 지식이니까 지식을 쌓으러 간다 할 수도 있고, 어? 그러니까 이걸 먼저 놓고 육친을 나중에 넣어야만 이게 얘기가 짜죠, 정확하게 스토리가. 근데 육친을 먼저 넣으면 스토리가 안 짜죠.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옵니다. 이게 이거 하라는, 그러니까 이걸로 풀어도,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경으로 풀어도 되고, 그죠? 경. 신으로 풀어도 되고, 어? 이 푸는 거야. 이놈은 돼지다, 그죠? 돼지면 뭐다? 내가 지금 준비 다 된 상태다, 그죠? 옷 딱 싹 갈아입었다, 그지? 남자는 옷 싹 갈아입고 지금 출근하려고 그러는 거고, 여자는 이게 최고라겠죠, 돼지가요? 싹 샤워하고, 화장 싹 하고, 새 옷 싹 갈아입을 때가 여자는 최고야. 나가서, 로광은 별 볼일 없는 거야. 요 때가 최고로 여자는 인기가 좋은 거야, 봉오리. 네? 나가서 일단 만났다면 가격 떨어지는 거야. 여자는 로광이 약해, 로광이. 이게 최고입니다. 대가 최고야, 대가. 남자는 저 때가, 남자는 이때가 최고야. 왕이 돼야 되니까. 어? 짱이 돼야 되고, 여자는 이때가 가장 가치가 높을 때다. 그래서 대가 최고인 거예요. 이렇게 풀라는 거야. 근데. 사업을 할 때도 그럼 여자는 돼지운에는 괜찮다는 얘기. 그렇죠. 돼지운에 가장 인기가 좋다는 거지. 남자는 어. 준비하다 그러지 사업을 시작하지 말라 그랬던데, 그거, 돼지운에. 돼지는 뭐냐면, 내가 현재 3호가인데 옷을 다 입고 봉급쟁이 신마이니까 월급 신마이니까 사회 경험도 약하고 어? 그 사업을 하면 안 되겠죠. 준비야. 장사만 장사도 안 되겠지. 그러니까 돼지라는 것은 생육돼서 그 설명을 그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고 스스로 이제 슬슬 해야 돼. 그 전체적인 내용은 12신살처럼 그렇게 포괄적으로 외우시면 돼요. 세부적인 건 그냥 천천히 하셔야 돼. 한꺼번에 안 외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푸는 건 이렇다 하시겠죠? 이 사람한테는 만약 이 사람한테 경금, 그죠? 경금. 정관, 그죠? 정관. 정관은 월급쟁이 직장이잖아. 물어보면 경금 갖다 때려 땡겨다 해도 돼. 있으면 정확성이 더 높고요. 없으면 약간 낫다고, 강약이 낫다고 생각하면 되지. 없는 거 왜 쓰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아시겠죠? 이렇게 푸시는 거야. 이게 푸는데 자꾸 어렵다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정답을 구하지 마시고, 12운성은 12운성도 연습을 하고, 신사는 신사도 연습한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지지도 있고, 천간도 있다. 그죠? 산은 조금 다른데, 있다 그러면. 천간이 대장입니다. 아시겠죠? 천간을 우선 본다. 대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적은 게 생욕대 석자배기로 외우신다, 그죠? 생욕대. 내가 보통 다른 책들은요 절태양, 토태양, 절태양이 먼저 돼 있어요, 이게요. 아시겠어요? 이게 항상 먼저 돼, 절태양이 먼저 돼, 토태양. 절은 포니까 먼저 돼 있고, 생육대, 그 다음에 로광세, 병사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 보면은, 이걸 이제 잉택이라 그러고, 잉택이. 이거 내가 그냥 적어 놨는데, 태어나서 생장기고, 그 다음에 성숙기고, 노쇠기고, 이 뿌린트물에 있죠? 창조기고, 다 있습니다. 적을 필요 없습니다. 창조기고, 발생기고, 성장기고, 쇠퇴기고. 이거는 내가 저 변말리 선생 책 걸 그대로 베낀 거야. 내가 용어는 내가 바꿔놨었죠. 용어는 만들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면 아주 공부하는 것 같아. 이거 다 필요 없는 것들, 이거. 아시겠죠? 이거 하지 마시고요. 12운성은 뭘로, 3, 방압돼 있다, 방압, 그죠? 방압. 우리가 사주를 보면 무조건
임태기가 나옵니까? 그냥 지지가 다 나오지, 천간이 나오고. 그 지지를 바로 보고 바로 푸는 훈련을 하셔야지. 이걸 임태기로 바꿔서 다시 그걸 바꾸면 안 돼. 힘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걸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하니까 좀 잘 안 맞아. 12운성이. 아시겠죠? 잘 안 맞아. 임묘진이 이게 어린이고, 그죠? 젊은이고, 중년이고, 노인인데, 노인, 그죠?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 내가 조금 바꿨어요. 어? 무슨 얘기냐면, 이거대로 외워야 편하다. 이거대로 외워야. 아시겠죠? 이거대로 외우면, 임묘진은 어린이고, 그죠? 아침이고, 씨 뿌리는 거고, 기획하고, 계획하고, 그죠? 잘하기만 하려고 그러고, 발전하려고 그러고, 뭐, 새로 시작하려고 그러고, 그죠? 새로운 거 좋아하고, 또 뭐, 건설 좀 막 켜올리고, 어린애들 막 키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이 개념만 가지고 다 풀 생각을 하면 편한데, 깎으러 하면 힘들어요. 아시겠죠? 12운성은,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봤냐면, 요렇게, 태양생, 요게 임묘진거든, 태양생. 요게 임묘진거든, 태양생. 아니면은, 양생 요까지가 또 가능해, 아시겠죠? 이걸 갖다가 딱 부러지게 여러분이 할 필요는 없어. 이게, 왜냐면, 아구 맞듯이 딱 맞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에? 어떤 사람은 29살인데 새파리 어린 놈이 있고, 어떤 29살인데 애 하나 간 아버지도 있단 말이에요. 19살 고3하고 20살 대학교 1학년은 한 살 차이지만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는 거잖아요. 에? 그런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에? 태양생 해도 되고 양생요까지 해도 될 것 같아, 대강. 그 다음에 태양생 했으니까 요건 욕대로. 그 다음에 왕쇄병. 삼묘자. 요렇게 가져가면은, 그죠? 방압하고 딱 좀 맞아떨을 것 같아요. 사주에 했잖아.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그죠? 이 글자 12개가 포진했을 거란 말이야. 그 글자대로 성향이 나와, 그대로. 거의 한번 짚어보시라고. 되게 쉽잖아요.